퀴즈. 노릇노릇 해물파전. 아,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오네. 맞아, 너무 싫은데. 답답해, 답답해. 그래? 이런 날씨에는 해물파전 해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해물파전? 그게 뭐야? 뭐야? 반죽에 싱싱한 해물이랑 피로회복과 성인병 예방에 좋은 쪽파를 넣고 부친 거야.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음식이지. 그래? 만들어줘. 지금. 알았어. 그럼 같이 만들어보자. 지글보글 신나는 쿠킹. 먼저 양념장 만들기. 간장이랑 식초, 고춧가루를 넣고 식초,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이랑 다진 쪽파, 통깨를 넣고 잘 섞어봐. 다진 마늘, 다진 쪽파, 통깨, 잘했어. 이제 반죽하기. 부침가루랑 물, 달걀을 넣고 부침가루, 물, 달걀 거품기로 잘 젓는 거야. 좋아. 파는 깨끗하게 씻어서 먹기 좋게 잘라봐. 자른 파를 반죽에 넣고 파, 새우랑 홍합, 먹기 좋게 자른 오징어도 넣어. 새우, 홍합, 오징어. 어때? 반죽이 완성되었지? 이제 노릇노릇 맛있게 부치면 돼. 프라이팬을 약간 달군 다음 식용유를 둘러. 그리고 불이 너무 강하면 반죽이 탈 수 있으니까 불을 줄이고. 그렇지. 반죽을 한 국자 올려. 그런 다음 국자로 원을 그리듯 눌러가면서 펴는 거야. 여러 가지 채소를 올려서 더 맛있게, 더 예쁘게 꾸며볼까? 당근, 호박, 당근, 홍고추, 홍고추, 양파, 고추, 양파. 우와! 아주 좋은데? 이제 중불로 올려서 반죽을 익히다가 뒤집어서 익히는 거야. 맛있는 냄새. 맛있을 것 같아. 얼른 먹고 싶어.
예쁜 접시에 담으면 더 맛있어 보이겠지? 원하는 접시를 골라봐. 동물 모양 접시. 좋아. 손이 되지 않게 조심하면서 알맞은 크기로 자르면. 노릇노릇 고소하고 몸에도 좋은 해물바장 완성! 쫄깃쫄깃 오징어!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다른 전도 해줘, 저리! 맞아! 난 김치전! 감자전! 안 돼! 오늘은 그만! 그만! 저리! 저리!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